백마탄 화산하고. 저기 얼마씩 내십니까? 10만 원씩. 아, 저도 10만 원 받으세요. 이거 싫어. 네?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튼입니다. JYT. 자, 오늘은 제가 또 주말을 맞이해서 김포 쪽에 좀 이렇게 유명한 차쟁이, 그러니까 차쟁이라고 하죠. 저희끼리 흔한 말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스트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늦게까지 하는 곳인데, 뭐, 송도에도 토스트가 유명한 데가 있고, 이제 뭐, 수원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김포 쪽에도 생겼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대요, 요즘에. 핫플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좀 브이로그죠? 예,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X5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타고 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X5를 이제 기름도 넣고 해야 되니까, 기름 넣어가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실은 오늘 가다가 주유소에서 같이 기름을 넣고 같이 가기로 한 동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 백마탄 화자라고. 아, 여기 김포 하이웨이라는 주유소인데, 와, 고구려 진짜 비싸긴 하다. 어쩌겠어, 넣어야지. 아, 너무 비싸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하시는 인종을 현금으로 지불하시며 원하시는 주요 금액이나 10만원만 넣어야지. 차 타지도 않는데. 저기, 얼마씩 내십니까? 10만원. 아, 저도 10만원만 넣습니다. 이게 원래 차를 많이 안 타는 사람들은 10만원밖에 안 넣어. 그쵸, 그쵸. 많이 안 타니까. 주유기가 뭐냐고, 이게. 원래 레이싱차야? 아무리 그래도 10만원 넣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64km는 너무한 거 아니야? 1년도 안 돼. 에이, 너무하네. 자, 한번 김포 토스트 한번 가볼게요. 이 형도 여기 있네. 갑시다, 인천 솔라 가드니. 남산 갈래?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일행이 아직 다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되게 많아. 아, 이 정도 많은 거지. 이 정도 많은 거 아니야? 멍멍이, 멍멍이. 여기, 멍멍이, 멍멍이. 개 나왔다. 개 나왔다, 개 나왔다. 개 나왔다. 개가 이제 핥는다, 이제. 좋았어. 좋았어. 타코벤트. 나는 햄치즈. 그리고 음료는? 왜 싫어?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진짜. 그럼 제우씨예요? 아, 정말요? 아. 아, 그래요? 아. 저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엄청 기억 많이 나는데. 나는 누군지 몰라. 아, 진짜요? 아.
네. 이현이 오늘 가져가더라고 그래? 근데 저거 담아주겠대. 볼록차 토스트. 따라라라따. 와 치즈, 야 치즈랑 햄 다 들어가네. 야, 이거 뭔데? 이거 캠핑장 가서 한번 만들어줘봐. 설탕이랑 그것도 한 거. 설탕, 버터. 어 형,